시간에는 이제 그죠? 90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이라 하는 건 이제 개정 과목이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개정 과목 하면은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이렇게 모두 6개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되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죠. 그죠? 그 자산이 뭐냐? 이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그죠?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이게 자산이다. 부채라는 거는 빚이다. 그죠? 갚아야 빚. 즉 의무를 말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게 뭐죠? 자본, 그죠? 수익이 뭐냐? 이거는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 요거는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 요게 비용이다, 그죠? 뺀걸 뭐라고? 이익.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액이 자본 되죠? 수익에서 비용을 뺀게 이익이잖아. 그죠? 그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 개인 가정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금, 그죠? 이런 예금, 주식, 뭐 상품, 건물, 토지, 기타 등등.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라면 자산. 그 받을 권리가 있다. 돈 빌려줬다. 대여금 받아야 되잖아. 그죠? 이거 자산.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되죠. 어음을 받았다. 받으렴.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자산이라. 돈안 받았다. 미수금 등등. 이걸 자산 권리. 그죠? 부채는 뭐냐?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요거 반대. 권리의 반대니까. 요거 반대니까 차입금. 외상 매출금 반대, 외상 매입금, 받으름 반대, 직업은 돈안 줬다, 그죠? 미직업금 등등. 이게 부채 규정이다. 그죠? 부채. 그 수익은 뭐냐? 벌어들인 돈, 물건 팔았다, 매출액, 요거 지출한 돈, 사왔다, 매출, 사왔는 돈, 매출원가랍니다. 매출원가. 그리고 또 이자 받았다, 이자 수익 등등. 그리고 또 팔기에서 우리가 광고했다, 광고료, 직원들 월급 줬다, 급여, 기타 잡비 지급했다, 전기료 지급했다, 전기료, 수도료 등등 비용이다, 그죠? 이런 계정들. 이걸 이제 우리 하나씩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자산에서 이제 현금 알아보고, 예금, 주식, 요래 하나 알아보고, 이런 자산 계정도 알아보고, 부채 계정들 쓰임 알아보고, 수익 계정 알아보고, 비용 계정 알아보고 나면은 딱 회계 원리가 끝나버립니다. 끝. 그죠? 지금부터 할 내용. 그리고 이제 가면은 조금 추가하는 게 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감가, 상각의 방법을 바꾸는 거, 그걸 뭐라 하죠? 회계 변경. 장부를 작성하다 틀렸더라, 오류가 생겼다, 고친다, 뭐라 하죠? 오류 수정. 이걸 가지고 작성한 표를 뭐라 했죠? 재무상태표. 요거는 뭐죠? 손익계산서. 그걸 묶어서 뭐라 한다? 재무제표. 그죠? 좀 알아보고. 여기까지 하면은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여기까지를 이제 회계원리인데 요걸 우리가 묶어, 또 이렇게 표현하죠. 재무회계. 재무회계. 이렇게. 재무회계. 재산과 관련되는 회계다. 재산, 정관,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분필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원가. 요거 만들었을 때, 원가. 그걸 무슨 회계를 한다? 원가 회계. 알겠죠? 예. 우리 이제, 그, 우리 시험엔 요 재무회계와 원가가 같이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쪽이 시험 문제는 80%. 여기에서 20% 시험, 예. 4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냥 40문제 중에서 80%니까 32문제. 여기에서 8문제. 알겠죠, 그죠? 예, 시험 출제.
그런데 이제 요 시험 또 출제가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 여섯 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평균 그동안 나왔던 게 보면 여기 60%, 이론에 40%. 그런데 2018년도, 그죠? 금년 같은 이제 작년이죠, 그죠? 작년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75% 나왔습니다. 요쪽에서 25% 많이 나왔죠, 그죠? 계산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가 40문제 중에 30문제가 나왔죠. 10문제가 이론 문제 나왔었고 우리 시험 평균 1이 나왔습니다. 평균 1이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요 2018년도 문제가 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계산 문제 하면 좀 이겁니다. 더하고 빼고 알겠죠? 곱하고 나누는 거. 뭐 수학이 아니고 단순하죠, 그죠? 그냥 더하고 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짓게 해야 되니까 더하고 빼야 될 거예요. 그죠? 곱하고 나누고. 알겠죠? 요게 우리 회계원리 과정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첫, 그죠? 이제 강론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앞 시간까지는 이제 전체 흐름을 봤고, 이제 강론 이거 하죠. 현금. 요걸 제가 묶어서 이제 자산을 공부할래요. 요걸 요래 할 겁니다. 예. 요 자산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자산에서 공부할 건 이제 앞에 따서 현, 예, 주, 현해주, 뭐 사람 이름이다, 그죠? 현씨다, 예주 이름이 예주다. 현해주, 외상권. 그리고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알겠죠? 우리가 자산에서 공부할 게 이거다.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알았죠? 여기 이제 자산에서 공부할 내용이다. 요 부분. 알겠죠? 요 자산에서 요거. 자산 요거 끝나고 나면 부채, 자본, 수입, 비용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우리 시험은 요거 원가가 20% 그랬잖아. 20%, 그죠? 20%. 여기서부터 있죠, 그죠? 여기까지. 요 30%. 요게 50% 나옵니다. 시험 출제 비중이 그 자산에서 50%. 알겠죠? 부채 자본 수익 요 회계 변경 이런 부분들 묶어서 30%. 원가 20%. 그 100% 시험에 나온다. 그요 자산 부분을 제가 떼서 요래 했습니다. 그죠? 현해주 외상권 여기에서 시험에 50% 나옵니다. 아셨죠? 50% 이상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오늘 이거다, 그죠? 요거 알겠죠? 예, 요 7개만 공부하면 되죠. 끝나버리죠, 그죠? 이렇게 요거 요 현금. 자, 이제 여기 현금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 보세요. 여기서 그죠? 현해주 외상이죠,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금융자산이라 이랍니다. 요걸 우리는 비금융자산. 이해되죠,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한다. 현금, 예금, 주식, 외상까지를 금융자산. 상품, 건물, 기타를 비금융자산이라 한다. 알았죠? 예. 그럼 요 저기 나와 있는 금융자산이 무슨 소리냐?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금 받을 권리. 알겠죠? 현금을 받을 권리를 우리가 금융자산, 현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알았죠? 금융자산은 뭘 받을 수 있다? 현금 받을 권리. 알았죠?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 뜻을 나타낼 때는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다. 이제 말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현금 받을 권리. 현금 외에 받을 권리는 뭘까요? 비금융자산. 현금을 받을 권리다. 알았죠? 현금 받을 권리. 그리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다, 그죠? 금융자산 말 뜻은 자금 융통인데 요말 뜻은 현금을 받을 권리 있는 거.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거금은 자산 맞잖아. 그죠? 돈을 먼저 줬으니까 뭘 줬으니까 받을 권리 생기잖아. 권리, 그죠? 자산 계정이다. 자, 이 계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을 준 걸 우리 선거금이라 합니다. 계약금 줬다. 계약금을 주면은 돈 받을 권리입니까? 물건 받을 권리가 생긴 겁니까? 물건. 계약금 줬으니까 물건 받잖아. 이거는 돈 받을 권리 아니죠? 이걸 우리가 비금융 자산이라 합니다. 그죠? 계약금 줬는데 뭐. 그래서 이 비금융 자산. 예. 집세를 내가 먼저 줬다. 선거 보험료 뭐 아까 했잖아. 그죠? 선거 임차료, 선거 보험료. 비용을 미리 줬다. 이 자산이라 그랬잖아. 그죠? 이 자산 계정인데 이거는 그럼 내가 집세를 먼저 줬다면은 돈 받을 권리입니까? 집을 사용할 권리입니까? 집을 사용할 권리. 돈 받을 권리 아니잖아. 이런 걸 뭐라 한다? 비금융 자산. 알았죠? 아, 그러면은 비금융 자산에는 이거야. 이거 있고 여기에다가 또 뭐가 있다? 선거금이나 뭐가 있고 선거 비용. 아하, 이게 무슨 자산? 비금융 자산의 대표. 알았죠? 암기하세요. 시험에 요거 잘 나와. 요거. 비금융 자산 하면은 상품, 건물, 기타, 선거금, 선거 비용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요 정도만 딱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죠? 이걸 뭐라 한다? 비금융 자산. 그 이제 이 시험에 이런 나오죠. 다음 아래 항목 중에서 금융자산이 아닌 거 어느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비금융자산이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금융자산, 비금융 이게 매년 시험에 나온다. 그럼 만약에 자 이거 말을 바꾸면 뭐죠? 금융부채, 비금융부채잖아. 그죠? 금융부채는 뭘까요? 그러면은 현금을 갚을 권리, 의무. 비금융은 현금 아닌 거. 그럼 요거 반대말이 뭐죠? 내가 계약금 먼저 받았다, 그죠? 수익이 있는 거잖아, 그죠?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현금을 줘야 됩니까? 물건 줘야 됩니까? 물건. 이거 비금융 부채. 집세를 내가 미리 받았다, 돈 줄 의무가 아니고 집을 빌려줘야 되잖아. 비금융 부채를 합니다. 알겠죠? 아래 문제 한번 볼까요? 90페이지 아래. 금융부채로 분리되지 않는 거 딱 보니까 뭐죠? 선수금. 예, 답이다.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러니 금융부채 말 뜻만 알면 되잖아. 아, 현금을 갚을 빚. 알았죠? 금융부채. 자산 하면은 금융부채 현금을 받을 권리. 그걸 딱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 계정 가면 요 정도만 딱 우선 기억하세요. 알겠죠? 비금융자산 하거들랑. 상품 건물 기타 선거금 선거 비용 요 정도 알았죠? 아, 이걸 금융자산을 하는구나. 알겠죠? 금융이 부채다. 뭐뭐 알았죠? 자, 이제 요 정도 알고 그러면은 이제 현금부터 들어갈게요. 강론에 들어갑니다. 그럼 현금은 우리 현금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이제 보세요. 현금에서는 자 보세요. 요 현금. 첫째, 보세요. 현금에서 공부할 거. 이 현금이 있는데, 그죠? 현금이 우리 장부상에 지금 잔액은 장부상에 오늘 현금 보니까 100원인데 금고의 시제를 보니까 이게 70밖에 없더라. 그죠? 현금이 장부에는 100원 있는데 시제가 70원이더라. 금고에. 그럼 얼마 부족하죠? 30 부족하다. 그죠? 요 부족한 거 이걸 우리가 처리하는 계정 요걸 뭐로 처리할 거냐? 요걸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해 주는 계정입니다. 요걸 현금 과부족. 알겠죠? 현금 과부족이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 기업에서는 현금 같은 거는 기업에서 현금 보관은 안 하죠. 분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현금은 안 하지만은 기업에 비상금 있어야 되겠죠. 들어봤죠? 비상금. 그죠? 이 비상금을 뭐라 하죠? 다른 말로
전도금. 들어봤습니까? 전도금이랍니다. 그죠?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뭐라 하느냐? 이래 표현합니다. 소액현금이란다. 알겠죠? 소액현금. 아, 그러면 현금은 장부상의 현금이 100원인데 부족하거나 초과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처리해주는 가짜 계정이다. 그걸 뭐라고? 현금 과부죠. 또 비싼 걸 뭐라 한다? 소액현금. 알겠죠? 예, 요거는 우리가 기업에 가면은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뭐 경리과 총무가 있잖아. 그죠? 이렇게. 여기서 쓸 이제 소소한 비용이죠. 경리과 너가 월 50만 원 가지고 써라. 너가 월 막 출장이 잦으니까 한 100만 원 가지고 쓰고 나중에 월말 보고해라 이런 겁니다. 전도금. 그죠? 이렇게 정해 놨다가 그만 총무가 썼다. 돈 70원 썼다. 얼마 남았죠? 30원 남아 있다. 그죠? 다음 달에 얼마 주면 되죠? 7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놓은 거, 이걸 뭐라 하느냐? 정액자금 전도법이라 이랍니다. 일정한 금액의 자금을 먼저 준다, 그죠? 전도법. 금액을 이제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준다. 아니 불자였습니다. 부 정액자금 전도법. 알겠죠? 아니 불자. 필요한 다 수시로 주는 거. 금액을 정해놓고 주는 걸 뭐라 한다? 정액자금 전도법. 그럼 계정 알겠죠? 이해되죠? 그죠? 현금과 부족 소용 알았다. 그죠?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장부에다가 현금이라 적을 때 현금과 비슷한 거는 이제 묶어서 같이 적자. 그게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죠.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할 때는 요리 표시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사. 알았죠? 예. 요리 나타내자. 그러면은, 그럼 이 계정에는 어디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그죠? 요거는 돈, 통화, 돈, 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통화 대용 정권, 언제든지 우리가 돈 받을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걸 우리가 이런 계정이 있으면 이걸 묶어서 요리 나타내자.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타내자. 요 계정. 알았죠? 통화, 통화 대용 정권, 당좌 예금, 보통 예금, 현금 자산 묶어서 현금 및 현금자산을 나타내자. 묶어서. 이걸 우리가 이런 재무상태표에다가 여기다가 그죠? 현금하고 유사한 걸 갖다 열어 가면 복잡잖아. 그죠? 그래서 묶어서 이걸 뭐라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사. 알겠죠? 묶자. 묶어서. 왜? 이유는? 요 묶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편의상. 편의상. 알았죠? 편의상.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죠? 이건 돈이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 없죠? 주화나 지폐. 요게 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요거, 요거. 우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요게 무슨 말인지. 그죠? 책을 잠깐 볼까요? 교재. 90, 거기 보면은 이쪽에 92페이지 나와 있죠? 현금 및 현금 자산 나와 있고, 1번 현금. 2번에 보니까 현금성, 그죠? 자산. 해서, 거기에 나와 있다, 그죠? 통화, 통화대용 정권, 그리고 요구불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열어 볼게요. 수표, 타인 발행 수표, 자기 앞 수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요 수표는 편의상 현금을 처리하자. 그리고, 환, 우편한, 전신환 같은 거, 환. 그리고 만기된 만기된 공사채, 이자표 같은 거 모두 현금 처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 받아가라는 영수증. 배당금 지급 통지표. 알겠죠? 우리가 막 영수증이라 하기도 하고. 등등. 요런 거는 편의상 현금 처리한다. 그 교재 보세요. 타인 발행 수표, 자기 앞 수표,
가계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 수표. 그리고 우편한, 또 전신환이죠. 그죠? 전신환, 그게 뭐 알겠습니다만 우편한, 전신환 등등. 알겠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공채나 사채 이자표, 만기가 도래한 어음. 만기 도래했으니까 현금 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알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편의서 뭘 한다? 현금에다 넣었다. 그죠? 현금. 예금 중에서 당좌 예금과 보통 예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죠. 그죠? 요 특징은 보통 예금은 통장을 가지고 우리가 찾죠. 요즘 우리는 뭐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요거 대신에 카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예, 현금 카드. 우리나라는 그죠? 당좌 예금, 이건 수표를 발행하는 예금입니다. 수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죠? 당좌 수표. 당좌 예금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현금 자산은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 이거는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 3개월 내에. 이거는 취득일로부터, 취득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이런 뭐 3개월 도래하는 채권이라든가 또는 상환의 우선권에 보여야 되는 우선주라든가, 다시 되돌려 우리가 팔 수 있는 환매 채권이라든가 등등, 뭐 예금이라든가 정권이라든가 등등 이런 거. 채권이나 우선주, 환매채, 예금 등등 이런 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봐서 현금에다 포함하자. 편의상. 알겠죠? 예. 그래서 현금 자산에 들어가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도래합니다. 예금이면 가입일로부터 3개월 내에, 채권, 우선, 상환의 우선권이 보여야 되는 주식, 요 성격이 이거 비슷하죠. 3개월 내에 우선권이 보여야 돼. 환매, 되돌려 살 수, 팔 수 있는 채권 같은 거. 예금 등등.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거는 현금 자산으로 해서 묶어서 나타내자. 현금 및 현금 자산에. 이런 걸 묶자. 그죠? 왜? 편의상. 뭐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 그죠? 편의상. 알았죠? 편의상이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거. 타인 발행 수표, 자기합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가계 수표는 현금인데, 이 수표로 떨어지더라도 수표, 현금이 아닌 게 있다. 그죠? 제외되는 거. 부도 수표. 부도 수표를 현금이라 하면 안 되지. 부도 넣는데. 그죠? 당연하죠.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일자 수표. 요런 거는 제외한다. 알았죠?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선 먼저 일자 미리 발행하는 수표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이, 오늘 날짜가 1월 1일인데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 발행 날짜를 1월 30일로 발행해 버리면 이렇게 미래 날짜로, 이걸 선일자 수표로 합니다. 알겠죠? 발행 날짜를, 그럼 이날 돈 주겠다는 말이잖아. 그죠? 이날 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그죠? 요게 만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선일자 수표를 우리 회계에서는 요거는 어음으로 봅니다. 어음과 같다. 어음으로 취급한다. 어음으로 봅니다. 알겠죠? 어음 처리한다.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받으면 무슨 어음? 받을 어음. 취급하면 무슨 어음? 취급어음. 이렇게. 알겠죠? 어음 처리한다. 아, 이게 현금 및 현금 자산이다. 알겠죠? 그죠?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현금 현금 자산에는 들어가는, 다시 볼게요. 현금 및 현금 자산에 들어가는 거, 통화, 통화 대용 정권, 요런 게 있다. 그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취득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현금 자산이다. 요걸 현금 및 현금 자산이라 한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았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책을 잠깐 볼게요. 교재 보세요. 94쪽. 시험에 이래 나오면 이렇게. 94페이지 그 예제 문제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 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잔액 얼마고? 이래 물어봅니다. 시험에. 여기는 찾으면 되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1번부터 보세요. 만기된 받으러 옵니다. 이거 현금 맞다. 그죠? 현금 맞다.
송금수표는 뭐죠? 현금 맞고 부도수표는 아니죠? 제외. 예. 네 번째 배당금 영수증도 현금 맞다 그죠? 여행자 수표도 현금 맞죠? 선일자 수표는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제외.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맞다 그죠? 이렇게 타인 발행 약속 음은 아니죠? 제외. 음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잖아 그죠? 음은 제외. 현금하고는 다르잖아. 음은 그죠? 제외. 됐죠? 급료 과불증 현금 아니죠? 제외. 가계 수표는 현금. 끝났다. 요거 더 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더한 게 뭐죠? 현금 및 현금 자산. 답은 얼마? 250만 원. 답 찾으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아, 현금 및 현금 자산. 이런 식.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반복해서 이해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현금이 끝나버렸습니다. 현금. 알겠죠? 현금. 끝. 여기서 1번, 2번, 3번, 10개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 현금에 대해서 우리가 장부가 있죠. 그죠? 현금을 처리한 장부는 뭐가 있느냐? 현금 출납장입니다. 현금 출납장. 그죠? 장부가 있다. 그죠? 아, 이런 거구나. 그럼 현금에 대해서 알아볼 거는, 현금 장부하고 시저 다를 때는 뭐로 처리한다? 현금 과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금을 뭐라 한다? 소액현금. 그죠? 그리고 이렇게 현금이 현금자산 처리하는 계정. 장부는 뭐가 있다? 현금 출납장. 현금은 들어오면은 좌변, 나가면은 대변에 기장한다. 그죠? 끝. 요거. 하나. 됐죠? 두 번째. 현금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예금. 그죠? 끝났고 예금. 예금에 이제 또 알아볼 거. 첫째 예금. 이제 예금에서 알아봅니다. 그죠? 예금은 먼저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예금의 종류에 일구분합니다. 하나는 우리 요구불 예금, 저축성 예금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고객이 요구하면은 바로 돈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당좌 예금입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그죠? 등등. 뭐 은행 가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예, 보통 예금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죠? 많은데, 그냥 우리가 묶어서 그냥 보통 예금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저축성 예금이란, 이러면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뭐 등등 있죠. 그죠? 등등 이런 예금 종류가 있다. 그죠? 요구불 예금과 저수 예금 있다. 알겠죠? 그죠? 이런 예금이 있는데 우리 이런 예금이다. 그죠?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바로 뭐냐? 이거죠. 이거. 경제 예금.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지금 공부하려고 이거다, 그죠? 당좌 예금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 당좌 예금은, 이거는, 예, 이거는 특징이 있죠, 그죠? 요건 찾을 때. 인출 시는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수표를 사용한다, 그죠? 수표를 발행하죠. 수표를 발행합니다. 이게 특징. 당좌예금의 특징은 돈 찾을 때 수표를 발행한다. 알겠죠? 수표 발행.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해놓고 나서 돈 찾을 때 수표를 발행하는 예금이다. 그럼 만약에 당좌예금을 내가 은행에다가 당좌예금을 100원 했다. 그죠?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수표를 만약에 130원 발행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은 100원하고 수표를 130원짜리 발행해보면 은행에서 돈 30원 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죠? 내 돈 1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이때 이제 이걸 부도처리 해버리잖아. 부도.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표를 수시로 발행하다 보면은 은행 잔고가 얼마인지 잘 모를 때 이 은행 예금 잔고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잖아. 이걸 대비해서 필요할 때, 그죠? 은행과 미리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은행하고. 그래서 미리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과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이걸 우리가
당좌 차월 계약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 계약을 맺어놨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 빌려준다. 그죠? 요 30원 부족한 거 있죠? 요걸 뭐라 하느냐? 당좌 차월이라 이랍니다. 알았죠? 당좌 차월. 우리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왜 개인들 뭐죠? 마이너스 통장. 알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예? 예. 요거는 무슨 계정일까요? 부채. 돈 빌리잖아. 부채. 그죠? 그럼 지금 나와서 나왔었다. 그죠? 자산 계정. 요거는 가짜 계정. 이거는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다. 그죠? 이거는 가짜 계정이랍니다. 소형금은 자산 계정이고 당연히 차원은 부채 계정이라 한다. 알았죠? 요 계정. 그럼 이제 나중에 우리 은행에 또 예금하면은 요거 먼저 갚고 나머지 예금하면 되죠. 그죠? 30원 빌리잖아. 다음에 50원 예금하면은 요거 먼저 갚아주고 20원만 예금하면 되지. 그죠? 요런 식으로. 자,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 그죠? 결산 시에, 결산할 때입니다. 그죠? 결산 시라든가 또 예금 잔액이 얼마인지 필요하다, 잔액이 얼마 확인해 보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 회사의 장부에는, 우리 회사의 장부에는 잔액이 100원인데,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은행 잔고는 70원 있더라. 차이가 생겼다. 그죠? 우리 회사 장부에는 100원인데 은행 잔고를 하면 70원이더라. 차이가 생겼다. 생겼잖아. 이걸 조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죠? 이런 게 뭐냐 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우리 회사가 우리가 그죠? 은행에다가 내가 당좌 예금을 100원 했습니다. 100원 돼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이제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샀다. 물건을 사고 수표를 반응해 줬다. 그럼 내가 집에 와서 이제 우리 회사 와서 30원 돈 빼버리잖아. 수표 반응했으니까. 그죠? 거래처 줬잖아. 그런데 거래처 그 사장이 돈 찾아가야 되잖아. 그럼 오늘까지 안 찾아갔더라, 이겁니다. 돈을 안 찾아갔다. 근데 오늘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나는 얼마죠? 70원. 은행은 얼마죠? 100원이잖아. 틀리잖아. 이런 게 생기잖아, 그죠? 이런 경우에 요거 정확한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은행 계정 조정이라 합니다. 알았죠? 뭐라 한다? 은행 계정 조정. 자산 표를 우리가 조정표라 이랍니다. 알았죠? 그럼 은행에든 조정표라는 거는 결국은 자,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결국은 요거는 예금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예금 중에서 무슨 예금만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한다. 그죠? 다른 예금은 필요 없죠. 이런 건 통장이 있으니까. 통장하고 통장이 그게 통장이 바로 장부입니다. 통장 잔액하고 항상 일치가 되니까 이거는 뭐 할 필요 없고 이게 수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 은행 계정 조정표는 반드시 당좌 예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당좌 예금. 알았죠? 누가 할까요? 회사가 할까요? 은행이 할까요? 예? 그렇지. 은행은 필요 없죠. 자기는 할 필요 없죠. 회사 측에서 하는 겁니다. 작성한다. 알겠죠? 언제 할까요? 결산 시에 할까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할까요? 수시. 수시로 하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알았죠? 수시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행 계정 조정표라는 거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수시로 작성하는 표를 말한다. 그죠? 회사 금액하고 은행 잔고가 틀릴 때, 그죠? 여기 정확한 잔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때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한다? 은행 계정 조정표를 한다. 알았죠? 조정표. 예. 그래서, 그럼 은행 조정표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세요. 하나, 예를 가지고 바로 해볼게요. 이제 문제 가서 실제, 우리 실전에 가서 바로 풀어보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99페이지 6번 찾았죠?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서울에서 예금 잔액을 산출해 보세요. 정확한 예금 잔액이다. 그죠? 자료 보세요. 박스에 당점의 예금 잔액은 83만원이고 은행은 84만원이다. 틀리잖아. 그죠? 당점 우리가 회사를 할게요. 회사는 얼마?
83만 원이고, 은행은 얼마? 84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은행은 83, 서로 다르네. 은행 계정을 조정하기 전입니다. 그죠? 요거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이죠. 조정 전은 달랐다. 그럼 아래 불일치 원인을 찾아봤다. 그죠? 그 원인을 보니까 1번. 12월 31일자. 오늘 문제 보면 오늘 12월 말일입니다. 그죠? 12월 31일자에 매입한 자기압수표 4만 원이 A판. 자기압수표 4만 원이 은행에서는 다음 날 입금되었답니다. 다음 날. 자,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2월 말일자로 은행에 돈을 갖다 입금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다음 날 해 버립니다. 다음 날.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는 입금을 했잖아. 했는데 은행 입금 안 돼 있죠. 우리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 안 돼 있잖아. 그럼 이걸 맞춰줘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입금했죠. 돈을 여기다가 돈 4만 원 넣어놨죠. 회사는 입금했는데 은행 입금 안 돼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빼거나 요 더하면 되지. 그렇잖아. 요 4만 원 빼거나 더하면 되죠. 그런데 예금 한 거는 안 건드립니다. 항상 안 했는 거. 안 했는 거. 예금 해놨잖아. 요거는 빼면 안 되고, 요쪽을 해. 요쪽. 은행에다가 어떻게? 플러스 4만 원 하면 되겠지. 그죠? 알았죠?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작성하는 기본이 뭐냐 하면은, 입금이나 출금 행거 놔두고, 안 한 쪽만 합니다. 안 한 쪽. 알았죠? 안 한 쪽. 알겠죠? 안 한 쪽. 안 한 쪽. 안 한 쪽에다가 더하고 뺀다 이거야. 안 한 쪽에다가. 입금 안 한 쪽. 출금 안 한 쪽에. 알았죠? 두 번째. 매입처 대한상계 발행한 당수배 2만 원 수표 소중이 은행에서 제시 안 했다. 우리가 대한상계에다가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발행해 줬죠. 그죠? 그 사람이 은행에다가 제시 안 했다. 무슨 말이죠? 돈 안 찾아갔다 이 말이잖아. 나는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장부에 빼놨겠지. 은행에서는 돈 안 찾아갔으니까 안 뺐지요. 그죠? 안 한 쪽은 누구죠? 은행이잖아. 은행에서 빼라 이 말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만. 안 한 쪽. 알겠죠? 안 한 쪽. 안 한 쪽에 한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당정 우리 회사다. 그죠? 우리 회사가 추심을 했다. 부탁했다. 부탁. 어음 좀 받아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추심이 완료되었답니다. 우리 통장 입금되었다. 그죠? 내가 받아서 부탁했는데 우리 통장에 들어왔다. 은행에 들어왔는데 당점에 통지가 안 왔다. 무슨 말이죠? 은행에서 입금돼 있지. 우리한테 통지가 안 왔잖아. 우리는 입금 안 했다 이 말이지. 그죠? 뜻 이해됩니까? 은행에는 돈 받아놨는데 우리가 장부장님 통지 미달됐잖아. 우리는 안 했으니 우리도 뭐 해야 된다? 플러스 얼마? 5만 원. 그죠? 5만 원. 안 한 쪽에다가. 알았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보세요. 거래처에서 받은 수표 20만 원을 당좌예금 하였으나 당점 사원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실수해서 우리 회사에서 22만 원 기입했다. 20만 원 기장할 걸 우리가 20만 원 해도 더 많이 해버렸잖아. 오류가 생겼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지. 그렇죠. 끝났다. 자, 그럼 이제 끝났다. 그럼 우리 회사는 더하고 빼니까 얼마? 86만 원. 맞죠? 그죠? 은행 얼마? 예. 요게 딱 같아졌죠? 같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한다? 조정 후 잔액을 합니다. 후. 조정 전은 서로 틀렸죠? 그죠? 조정 후는 같아. 항상 같아진다. 알겠죠? 조정했으니까 같아져야 되지. 그죠? 요게. 알았죠? 그럼 이때, 자, 보세요. 시험 문제는 조정 후 잔액이 얼마고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 반대로, 그죠? 은행의 조정전자는 이거 얼마였는 이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쪽이 나왔잖아. 한쪽이 나오면은 이건 같아진다, 그죠? 같아져야 되니까 구할 수 있죠, 그죠? 얼마에서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잖아. 여기서 어떻게 한다? 더하고 빼고. 알겠죠? 8.13만. 또 이거 물어보기도 하겠지, 뭐, 이거. 그죠? 조정전 이거 얼마고 하면 이 한쪽이 같아져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더하고 빼니까 얼마? 83만 원 구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거 구하라 하기도 하고, 요거 구하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조정 후와 조정 전. 그래서 요게 은행 계정 조정표다. 알았죠? 요거. 매년 시험에 출제됩니다. 거의 매년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은행 조정표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해되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좀 반복하시면 되잖아. 자, 이제 지금 오늘 이거 두 개가 끝났어. 이거 두 개.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몇 프로 나온다? 50%. 벌써 두개 해버려, 두 개. 현금, 예금까지. 그죠? 알겠죠? 현금에서는 요거. 현금 및 현금 자산 요거. 알았죠? 은행의 조정표 요거. 자, 조금 정리할게요.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자, 좀 이제 제 핵심만 탁탁 하세요. 알겠죠? 예, 94쪽을 보세요. 94쪽에 보시면은 4번 현금 과부족 이해되죠? 95페이지 5번 소액현금 이해되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넘기세요. 96쪽에 제일 아래 봅니다. 제일 아래 당좌예금 나와 있죠? 수표 사용하는 예금이다. 알았죠? 7번 당좌 차월도 이해되죠? 예. 그게 붕괴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뒤로 가서 98쪽에 선일자 수표 이해했죠? 뭐로 처리한다 그랬습니까? 알았죠? 그다음 9번에 보니까 뭐가 있다? 은행계정 조정표. 이해했죠? 예, 뭐 말이 알겠죠? 그죠? 은행의 조정표. 예, 우리 은행의 조정 여기에 대해서 예,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 하나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은행 계정 조정표 관련해서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교재 뒤로 한번 넘겨봅니다. 어디 보내 있으면은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까지 해볼게요. 은행 계정 조정표 중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기출 문제 가지고 볼게요. 책을 봅니다. 120쪽. 120페이지에 7번 문제 한번 보세요. 7번. 찾았습니까? 7번. 7번. 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 회사가 은행의 당좌 인계정에 대해 조회를 한 결과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528만 원이고 회사 장부상 잔액은 320만 원이었다. 이 차이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밝혀졌다. 정확한 예금 잔액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은행 계정 조정표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고 그죠?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지금 문제를 보니까 회사 장부 잔액은 얼마라 그랬죠? 320만 원. 이거는 순서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은행을 먼저 이렇게 바꿔도 관계없죠. 그죠? 예. 근데 뭐 회사 은행 이렇게 해버리세요. 은행은 528만 원이다. 자, 안한쪽 한다 그랬잖아. 안한 쪽. 뭐 알겠죠? 그죠? 안한 쪽에다가 더하고 얼마 된다. 그죠? 안한 쪽. 한 쪽은 놔두고. 알겠죠? 예. 자, 박수 봅니다. 기억. 회사가 입금한 200만 원이 은행에서는 입금 그 다음에 입금됐냐? 1월 3일에 입금됐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때가 언제죠? 때가 12월 31일이잖아. 오늘 현재. 그럼 오늘 현재는 은행 입금 안돼 있죠? 그럼 은행 안돼 있다, 안돼 있는 쪽 해야 돼. 은행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그렇지. 플러스 200만 원. 그죠? 두 번째. 회사가 발행한 수표가 330만 원이 은행에서는 인출이 안 됐답니다. 그죠?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에서 돈안 찾아갔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빼면 되죠? 그렇지. 예. 디귿.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 증명서 내용 중에서 회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 회사에서 반영해야 될 거네. 회사에서 반영할 거. 예금에 대한 이자, 예금에 대한 이자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받을 돈, 더하고. 더 해야지, 그죠? 회사가 지급할 수수료는 받을 돈입니까? 줄 돈입니까? 줄돈 빼야죠. 빼고.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30만 원, 부도 났다, 부도 난건 어떻게 한다? 빼야 되지.
빼야지, 당연히, 그죠? 부도는 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돈이 70만 원 있다, 그죠? 거래처에서 은행에다 입금해 놨습니다. 은행 입금, 우리는 입금 안 했죠? 우리 어떻게 한다? 플러스. 끝났네, 그죠? 끝났다. 이제 장액이 얼마인지, 이제 계산기 가지고, 반드시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 항상, 예, 수업하실 때는 계산기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계산기하고 연습장. 이면지 있잖아요. 이면지 같은 거. 예. 하여튼, 요 해서 수업 시간에 계산기 연습장 풀어보고 집에 가서 요걸 가지고 조금 집에 가서 좀 정설을 해가지고, 그죠? 조금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러면 복습할 때 좋잖아. 그죠? 다 정서했다가 연습장 이제 수업 시간에 정서를 못 하니까 연습했다가 알겠죠? 그 계산기와 연습장 항상 또 필요하니까 참 항상 이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그 컴퓨터 옆에다 이거 두고 수업 시간에 바로 풀어봐야 됩니다. 계산기와 연습장하고 자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398만 원 은행도 그래 나옵니까? 예 398만 원 갔다 그죠? 그럼 정답 몇 번이죠? 5번 정답. 이래 답을 찾습니다. 알겠죠? 이라는 걸 뭐라 한다? 은행계정 조정표. 이해되죠? 그죠? 예, 은행계정. 그러면은 자산에서 우리가 현금하고 예금 부분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현금에서는 핵심이 뭐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뭐죠? 은행계정 조정표. 알았죠? 예.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했잖아.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주식, 외상. 상품 건물까지 해보면 이게 50%라니까요? 회계 올리고 시험 범위에. 알겠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예금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집에 가서 꼭 반복해서 복습하시고, 예? 그것도 공부하시다가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질문해 하시고, 자꾸 반복하세요. 결국은 이제 반복이잖아, 그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